자, 오늘은 테란전 이제 원게이트 멀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빌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저번에는 뭐 20일 내 원게이트 3드라 멀티, 2드라 멀티 보여드렸는데, 자 우선 채팅 이상하신 분들은 바로 강퇴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출발 저번에 그 강의로 알려드린 것처럼 원드라 멀티 요 21렉 요거 대세 빌드 요걸로 우선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빌드가 있어요. 로봇 3개인 패스트 하비트에서 리콜하는 법. 아, 리콜, 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괜찮겠네. 로봇 3개인 뭐 리버 빌드, 다크 드랍. 아, 진짜 너무 여러 가지가 많구나. 아, 엄청 많네. 원게이 트리플. 아, 빌드가 많네. 우선 한번 해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빌드를 좀 해봐야겠다. 자, 우리 저방 여서 오고. 로봇 3개인이 제일 많이 쓰는 빌드, 제일 많이 우선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빌드가 로봇 3개인. 아, 그게 제일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우선 내가 21렉으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아, 그 빌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다른 맵은 로봇 3개인이긴 한데, 아, 평소에 로봇 3개인이긴 한데 투혼만큼은 리버가 제일 괜찮긴 해요. 자, 가스 3마리 넣고. 자, 질문 우선 이거 끝나고 받겠습니다. 우선 이거 좀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별풍선도 이따가 좀 봐줄게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 무난하게 서치 안 가고, 이제 21렙 강의할 때 서치 늦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종족 체감자는 테란에서 성현이도 못 나갔어요. 그거는 뭐, 저거 못 나가는 건 당연하죠. 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자, 인구수 20일까지. 프로브를 찍고 돈 400원 모이면 넥서스 앞마당 여기 21렙. 우리 영화 어서 와라. 자, 인구수 20일 때 앞마당 넥서스를 때려 박는 게그 SK 빌드라고 했죠. 자, 이렇게 가스 조절 안 해도 돼요. 의미 없어요. 에스시비가 조금 요상한 곳에서 왔다. 아유, 너 게이트 줘야 돼, 윤중아. 이거 프로브가 방해하거나 잠깐 딴 생각하면 이렇게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게이트 짓고, 파일런 짓고. 대각선에서 그냥 한 번에 쏘치 왔네, 테란이. 뭐 이럴 수 있어. 자, 대각이면은 뭐 투팩을 하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막을 수 있으니까 우선 안심하면 돼요. 테란한테 토스를 제일 좋은 자리가 대각이에요. 테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각이고, 토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대각이고. 자, 사드라 찍고. 앞마당을 이렇게 대놓고 지었네. 자, 정보를 얻었고, 그리고 사드라 로봇. 티언 더블. 이거 지금 티언 더블이야, 티언 더블. 정석. 완전 티언 더블의 정석.
자, 이러면서 죽더라. 프로분은 쉬지 마세요. 티어더블이 뭔지 저기 그 유튜브에 가면은 21렉 강의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해되실 겁니다. 대각선이니까 패스트 아비터 아까 김발주 짝꿍 말대로 한번 저기 패스트 아비터 운영 한번 가자. 다시 한번 가자.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자. 티어 더블 프로브는 무조건 계속 찍어야 돼. 뭐 언제 쉬냐면 우선 뭐 듬뿍 많아지면 많아지면 파일럿 좀 막히면은 좀 쉬어야 돼. 와, 지금 막혔다. 앞마다 가스 파면서 아주 뭐 쉽죠. 여러분들 딱 봐도 여기까지 하실 수 있죠? 네? 어때요? 뭐 지금 딴 거 딱히 한 거 없잖아. 드라마 계속 꾸준히 찍으면서 프로브 찍으면서 아마나 가스 파면서 아든 되게 쉽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 파일럿 최대한 뭐 겉에다가 좀 지어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둔이 완성될 때쯤에 스타게이트 짓고 테마카드 지어야 자 그래서 이게 패스트 아비터 빌드. 자 투게이트에서는 한 번도 안 쉬고 드라고 뽑았어요 지금. 계속 뭐 혹시라도 뭔가 오면 또 막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4게이트. 얘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수비적으로 한다는 소리야. 우선 업적으로 뭐 정확하게 더 봐야 되겠지만 스타포트구나. 이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타이밍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스타포트라는 걸 올리는 순간 바로 그럼 넥서스 스타포트나 이제 뭐 빠른 업그레이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바로 넥서스. 타이밍 나올 수가 없죠. 나와도 이제 막을 수가 있다.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포지 포지 타이밍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뭐 테란이 안 나올 것 같을 때 포지 지면 돼요. 그리고 아비터 누르고 공기럽 찍고 게이트 6개 그리고 셔틀 누르고 혹시 드랍슛 날라오시니까 12시에 3드라군 4질러 찍고 게이트 6개에서 돈 안 남기고 돈 유닛 뽑아주면서 이제 혹시 또 드랍슛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 파일럿으로 쉬었고 아비터 지금 찍혀있죠? 그리고 5.5 소급 질럽 발업 이런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찍어주는 거야. 상대방이 타이밍이면은 이제 소급 찍지 말고 발업을 빨리 찍어야겠죠? 상황에 맞춰서 상대 아직 트리플도 없어. 저 좀 드랍실 쫄아야 될 것 같은데 아비터 패스트 아비터 라서 그런지 아예 저기 뭐야 베스를 되게 빨리 원래 베스를 이렇게 빨리 안 찍거든요? DMP업까지? 뭐야? 몰래 걸티 지었나요? 아무튼 여기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레더 2까지는 찍을 수 있어요. 완전 초보분들도 요 정도까지만 할 줄 알도
알아도 패스트 아비터가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아비터 뽑고 돈 안 남기고 지상구 찍으면 그게 프로게이머예요. 진짜 이게 게이머들이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패스트 아비터 하면서 돈 안 남기고 질다 찍는 거. 어 이것만 할 줄 알아도 레더 2 그냥 갑니다. 테란전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뭐 김재경이 하고 다 도재경이 하고 하는 거야. 그냥 이게 패스트 아비터라는 게 되게 좋아. 토스들의 그냥 그 무난한 정석 빌드, 어떤 토스들인지 다 쓰는 빌드. 200되면 뚫고. 그렇지, 이게 좀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게임 좀 하는 사람들은 싸움 잘해야죠. 어 그렇죠. 저 시청자분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좀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고 이제 틀은 아니까. 어 여기 돈 되면 땅땅땅땅땅땅땅. 어? 돈이 좀 남네. 게이트 좀 더 늘리고. 게이트 숫자는 뭐 솔직히 그 짓는 건 아시잖아요. 예? 세 번째 멀티 먹으면 게이트 12개까지 포멀티 먹었으니까 포멀티를 먹고 난 다음에. 이만 가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알려주는 이것만 대각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선은 대각에서 타이밍이 와도 어 이제 그 21렉하고 투게이트에서 드라고만 꾸준히 찍어도 막을 수 있거든요. 상대가 어 완전 좀 테란전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영호가 그 자주 좀 보여주는 그 있잖아. 노엠베 노스케 4패. 그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빡세긴 하거든. 그런 거는 이제 그 테란 입장에서도 이제 다크나 리버를 안 쓴다고 다크를 안 쓴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도 빡세단 말이야. 어 그런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어 투게이트에서 드라곤 계속 꾸준히 찍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곤 쉬지 않고 계속 꾸준히 찍어주면서 돈 안 남기고 200이 채워졌어. 아마 가면 뚫릴걸? 봐봐. 아마 뚫릴 거야. 원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뚫려야 되는데 뚫려! 초보부들은 여러분들 수술 때면은 뚫려요. 입에 박았는데 막히면 이게 지금 막히면 불리한데 근데 내가 지금 멀티를 너무 다섯 개까지 지어놔서 이거 막혀도 안 불리해. 원래 멀티가 없어야 되는데 아까 EMP 업그레이드도 하는데 안 하네. 완전 초보분이네요. EMP 업그레이드 했는데 왜 저걸 안 해? 안 쏴. 이렇게 스테이시 스피드 얼리면서 어? 게이트 12개에서 땅땅땅 찍으면서 프로브 없으면 프로브 더 채워주고. 근데 이렇다고 얘가 초보라서 뚫리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게임들 스포방 같은 거 보시면 뭐 BJ들도 이런 거에 많이 뚫려요. 이제 아비터의 이게 그 약간 정석 그냥 레더, 아, 레더 아니고 아마 우리 시청자가 들어온 것 같아. 내가 이제 그 방 만들어서 시청자가 들어온 것 같아. 이거 보면서 어려운 거 있으신 분. 이용호랑 할 때는 왜 두드려 맞는 거냐고요? 아. 스테이시스랑 니콜 중에 뭐가 먼저냐고. 그거는 그거야. 테란이 이제 완전 운영인 게 눈에 보이면 니콜 해도 상관없고. 근데 방금처럼 테란이 트리플 너무 늦게 먹고 그러면 우선 스테이시스부터 먼저 둘 다 해줘야 되면 좋겠지만 3명이 늦게 먹는다는 건 뽑고 또 배슬 뽑고 또 나오는 빌드가 있단 말이야. 정명훈처럼 그런 거 계산했을 때 스테이시스 빨리 나왔을 때 타이밍 나왔을 때 돼야 되니까 그런 거일 때는 좀 빨리 눌러주고 상대가 뽕뽕 끼인 거 언제 또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스테이시스 빨리 누르고
내가 뚫기 컨셉을 잡았다. 그러면 스티시스 필드도 빨리 누르고, 아니면 완전 그냥 반땅 운영, 허르시 리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리콜 바로 누르고, 컨셉 상대방 맞춰가면서, 아니면 내가 경기를 어떤 컨셉으로 잡느냐. 그럴 때 이제 그 리콜이라든지 얼음땡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지. 아웃시룸도에서 용팀이면 팀 먹고 승리리요? 아웃시, 예, 알겠습니다, 형님. 뭐, 형님,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테란 입에 끌고 나오면 못 맞겠어? 아, 그런 거는, 근데 뭐, 프로게이머들도 다 빡세 하잖아. 영호랑 성현이가 200 나오면 다 뭐, 빡세 하지. 그거는 뭐, 영원한 미스테리, 그, 아니, 그 영원한 토스의 숙제고. 원래 뭐 빡세, 그거는. 5.5소급은 안 하는 게 낫냐고? 5.5소급 내가 아까 방금 강의에서 말했잖아. 해주는 게 좋다고. 5.5소급 발업이랑 질럿 발업이랑 5.5소급 눌러준다고. 용태는 좀 정우 플러스 테란 해가지고 5점 내기. 알겠습니다. 예. 하필 또 정우가 있네. 아니야, 우선 테란전을 먼저 하려고 지금. 테란전 빌드부터 우선 무난한 빌드. 지금 방금 페스타비터 빌드 되게 좀 어려웠나? 페스타비트 빌드? 더 어렵게, 너무 어려웠나? 저것만 페스타비터라는 게할줄 알면은 진짜 여러분들 실력 많이 늘거든요?